네, 조선일보 보겠습니다.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외국 의사로 채운다. 외국인 의사로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요.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로 채운다.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부 의료 경보 심각 단계 땐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.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심사 거쳐 배치. 대형 병원서 일정 기간 근무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의료계 안팎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를 딴 교포나 국내 중고교를 졸업한 뒤 외국 의대로 우회 유학을 택한 한국인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한국일보. 윤석열 대통령이 입원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. 어제 했습니다. 영수회담 아흘에 만에 첫 핫라인.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거죠.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협치의 관건이 될 것이다.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 입장에 관심. 협치냐 대치냐.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. 다음 보겠습니다. 동아일보.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와 경제부문 범죄 2대 수사권까지 박탈을 하겠다. 그 기본 뼈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. 그래서 기구도 따로 만들겠다. 뭐 기소청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죠. 야권 검수완박 시즌2 연대의 시동. 민주와 조국이 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. 박찬대 검사 몇 사람의 나라가 엉망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. 조국은 검찰 정상화 토론회에서 뜻을 모아 여당에서는 검찰을 향한 보복 심리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매일경제. 끝내 네이버를 밀어내는 일본의 라인. 여러분 이 제목만 보면 무슨 뜻인지 금세 아시겠습니까? 이제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고 한국에는 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야후가 있고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일본의 이 라인을 처음에 우리 네이버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우리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일본의 라인을 우리 네이버가 절반 소유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쪽 소유 지분을 밀어내려고 하는 일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. 라인 야후 CEO 소뱅 소프트뱅크라는 뜻입니다. 손정의도 지분 조정 최우선 해결 강조했다. 일본 정부에 이어서 전방위 압박 한국 측 신중호 그쪽 이사회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중앙일보. 범행 전에 흉기를 준비했다. 계획살인 시인 구속. 시인. 우리 신문 제목에 한자 써야 될 필요가 이럴 때 느낍니다. 이건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. 시 쓰는 사람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. 계획살인을 인정한 그 범인을 구속했다 이런 뜻입니다. 관련 사진이고요. 여자친구 살해 최씨 유족에게 죄송하다. 일반고 출신 학원에서 수능 멘토 활동. 롤 모델이 이국종 환자는 가족 이런 발언도 과거에 한 적이 있답니다. 지인들은 평범했다. 온라인에서는 그 학과에 악동 역할을 했다. 빌런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.